90일 통큰통독 83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며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또한 여러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행을 강행합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예루살렘행을 강행하며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의 고별설교는 에베소에서 그가 행한 과거의 눈물 어린 사역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한 자신의 운명과 그에 대한 각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현재적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당부 이후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헤어집니다. 여러 해 만에 이방 선교를 통해 자기 민족을 구제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감정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발당해 마침내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항해의 과정에서 제수국비 선교사라는 바울의 신분과는 달리 구원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감금되고 당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끝내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형식으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증언합니다. 결국 바울과 그에게 헌신된 동역자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복음이 유대의 담을 넘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90일 통큰 통독 83일차 내용이었습니다.